안녕하세요. 오티브라더 앤디입니다. 너무나 전셋값이 높아지다 보니까요. 월세라든지 반전세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.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요. 40% 정도가 월세를 낀 계약이라는 겁니다. 게다가 최근에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면서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전세 대출을 했을 때 분할 상환하게 하겠다. 내가 전세로 가는 게 좋을지 월세로 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분할 상환하는 전세 대출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어요. 심지어 동일한 아파트에 5년 전 집값하고 현재의 전세값을 비교를 해도 2배 이상이 된 단지들도 수두룩합니다. 그러니 이게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?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문제야.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자가 부담이 커지잖아요. 무지하게 힘들 것 같아요. 임차인이 힘들면 임차인이 들어오지를 못하겠죠. 그러면 임대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기존 임차인 돈 받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월세로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의 이자만 갚으면 됐거든요.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었습니다. 그죠? 이런 경우에는 월세보다 이자 갚는 게 훨씬 싸요.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신 장점이 있어요. 내가 목돈이 있다. 전세금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월세로 가서 내가 새로운 투자금으로 쓸 것이냐. 이런 차이는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차의 측면을 보면 투자 측면을 보면 저는 월세 살면서 몇 억을 움직여라. 그게 훨씬 낫다.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거죠. 최근에 이슈가 된 건데 전세 대출을 받더라도 이제 분할 상환을 시키자. 최하 5% 이상 분할 상환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기 이제 시작한답니다. 옛날 같으면 전세는 은행에서 빌려서 집주인한테 맡겨놓고 2년 동안 그냥 살면 돼. 아파트 관리비만 내고 살면 돼. 분할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일정한 금액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. 은행에다가 원금을 낼 돈이 없으면 전세 자금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. 이제 물론 정부는 분할 상환하지 않는 것과 분할 상환하는 것을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순간에는 정말 분할 상환을 다 할 수 있게 모든 상품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. 그걸 갚아야 된다는 부담은 늘어난다. 자, 그렇다면 전세 월세 얼마를 내가 분할 상환하고 또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한국부동산에 따르면은 9월 기준에서 바로 서울 평균 전세값이 4억 8천만 원이랍니다. 그리고 전세 대출로 80% 가능하니까 4억 8천에 80%면 3억 8,400입니다. 분할 상환 가능한 게 최소 5%니까 5% 잡을게요. 5% 잡으면 3억 8,400에 5%는 1,920만 원입니다. 1,920만 원을 전세 기간이 2년이죠. 2년 동안 분할 상환하려면 한 달에 80만 원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원금에 80만 원 나가는 거예요. 원금이. 이자 부분을 볼게요. 3%의 연이율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자를 보면 한 달에 이자가 96만 원이 나가요. 아, 세네. 그러면 한 달에 176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. 월세를 보겠습니다. 월세를 보면은 서울 평균 월세가가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답니다. 그리고 보증금 평균이 1억 5천 정도라 그래요. 물론 아파트를 포함한 전 주택입니다. 보증금의 80%는 1억 2천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. 600만 원 2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돼요. 한 달에 얼마죠? 25만 원 나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자로는 얼마큼 나가냐? 30만 원 나갑니다.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월세 100만 원에 원금 25만 원 나가죠? 이자 30만 원 나갑니다. 합이 15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. 겉으로만 비교했을 땐 전세가 더 비싸 보이잖아요.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버리는 돈을 봐야죠. 원금은 갚는 거니까 버리는 게 아닙니다. 전세의 경우에 버리는 돈이 남주는 돈이 96만 원이고 월세로 가면요. 월세 100만 원하고 이자 30만 원 나가는 게 남주는 거잖아요. 130만 원이 남주는 거예요. 전세가 버리는 돈이 덜하죠. 요 사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.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알아보시려면은 여러분이 좀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. 발품만 팔기에는. 그래서 발품 팔기 이전에 핀테크 같은 곳을 방문하셔가지고 자신만의 견적을 한번 봐보세요. 마음에 드는 거를 한 3, 4개 정도 추리셔가지고 그 다음에 발품을 파시면은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.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왜 분할 상환을 정부가 얘기할 때 장점이 있다고 그랬을까? 분할 상환이라는 것은 원금의 일부를 갚는다는 겁니다. 원금의 일부를 갚는다는 것은 결국에 점점 빌린 원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. 달이 갈수록. 원금 곱하기 이율 한 게 이자거든요. 연이자. 분할 상환하지 않고 전세 자금을 빌리면은 동일한 이자를 계속 많이 내는데 갚아 나가면 이자가 조금씩 준다는 얘기죠. 이자가 줄어드는 건 장점은 장점이에요. 빗대서 표현을 하면 고금리에 적금을 든 거랑 마찬가지다. 적금이 라는 것은요. 매달 일정 금액을 내가 납입을 해요.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이랑 돌려받잖아요. 이 분할 상환도 되게 비슷합니다.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줄어든다는 것만큼 내가 벌어들인 거잖아요. 그죠? 벌어들이는 게 고금리의 적금을 든 거랑 유사하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하지만 금액을 많이 빌려서 하지 않는 이상은
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도 앤디의 생각이에요. 아까 전세 같은 경우에 3억 8,400을 빌릴 수 있다고 그랬죠. 80%. 5% 상환했을 때 1,920만 원인데 1년 뒤면은 960만 원 반은 상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? 90한 3, 4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. 1,920만 원을 다 갚을 쯤 되면은 91만 뭐 3천 원, 4천 원 이 정도까지 줄어들어요. 그런데 부동산이란 큰 영역에서 봤을 때는 과연 큰 차이일까?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.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그죠? 그래서 요건 통신비, 또 자동차 리스비라든지 할부비, 거기서 몇십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잘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선택해야 될 부분이다. 총평을 내려드리겠습니다. 사실 전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. 외국에 없어요. 대표적으로 외국 중에서도 제가 미국을 한번 예로 들을게요. 돈이 많아서 썼는데 남으면 자식을 주긴 줘요. 엄청난 돈이 넘어가도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. 그건 돈을 잘 버는 사람 얘기지. 2억에 월세 150 내라? 돈을 몇만 원 벌어도 그 보증금 월세 2억이 없어 못한다니까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요. 소득 조건만 되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 규제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면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? 일단 주택의 욕구를 좀 줄이셔야 된다. 지금 당장은 너무 많이 떴고 전세금도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게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젊은 분일수록 까짓 거 누구 창피할 게 어디 있습니까? 싼 집! 들어가셔가지고 시드머니 모으는데 힘을 쓰셔라. 내 시드머니가 많아서 내 자본금이 많다면 월세로 가서 투자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정말 최소한의 시드머니를 저는 한 3억 정도로 봅니다. 제가 신혼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집값 자체가 3억대였어요. 3억대. 요즘은 너무 많이 떴습니다. 너무 많이 떠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릴게요. 이제는 1억 가지고는 부동산에 못 들어온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. 가끔 보면은 1억 갖고 뭐 들어온다고 막 하는데 제가 보면은 제가 항상 웃어요. 뭔지 아십니까? 내가 비상금이 있어야 돼요. 나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돈 안 생깁니다. 비가 새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? 엘리베이터가 크게 망가졌어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생각했을 때에는 소액 투자할 때라도 그 이상 몇 배는 들고 있어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부족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를 위한 또 다른 그 투자 생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. 어차피 투자와 투자가 이어져서 요만큼 되던 목돈이 더 큰 목돈이 돼요.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시기를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